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희 8케도와 문항 8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주역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복희 8케도와 문항 8케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정력 8케도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정력 계도가 제3의 역이다. 그래서 정력에서는 복희 8케도와 문항 8케도와 정력 8케도를 합쳐서 3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역 8케도라 주역과 정력에서 보는 것이 하도 낙서를 주역과 정력에서 보는 게 다르듯이 3역 8케도도 주역의 관점과 정력의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주역과 정력의 어떤 차이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복희 8케도와 문항 8케도에 대한 공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주역에서는 자 복희 8케도와 문항 8케도로 나눕니다. 주역에서는 정력 8케도라는 게 없는 거죠. 자, 없는 거라서 주역에서는 자, 복희 8케도는 선우천으로 구분을 한다면 복희 8케도가 선천계도입니다. 문항 8케도가 후천계도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희 8케도는 선천계도고 문항 8케도는 후천계도다. 자, 그런데 정력에서는 자, 정력에서는 복희 8케도, 문항 8케도, 정력 8케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것을 선우천으로 구분을 한다면 정력에서는 복희 8케도와 문항 8케도를 선천계도라고 합니다. 선천계도가 두 개가 된 거죠. 두 개가 됐는데 이걸 선우천으로 구분을 한다면 복희 8케도는 선천지 선천입니다. 선천의 선천계도고 문항 8케도는 선천의 후천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선천계도라고 합니다. 자, 합쳐서 선천계도라고 합니다. 이래서 자, 선천계도라고 부르고 정력 8케도를 자, 후천계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정력 8케도가 바로 후천계도다. 이래서 저 주역에서 구분을 하는 것과 정력에서 구분을 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정력 8케도에 대해서 정력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120년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력의 그 연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듯이 일부 김황 선생에 의해서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미 19세기 이전에 주역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정력이라는 것이 이럴 때는 드러나지를 않았습니다. 또 드러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주역에서는 복희 8케도가 선천이고 문항 8케도는 후천이며 정력에서는 복희 8케도가 자 선천의 선천계도고
자, 문왕팔계도는 자 선천의 후천궤도고 정력팔계도는 후천궤도다. 자,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 문왕팔계도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하도와 낙소로 따져본다면 이 문왕팔계도는 자 낙서계도하고 똑같습니다. 낙서계도하고 똑같아서 자 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오를 중심으로 하고 자 그 일육수죠. 다른 건 다 변해도 저 물과 불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팔삼입니다. 삼팔목이죠. 똑같습니다. 이 문왕팔계도 계도랑 이따 문왕팔계도 계도는 계도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삼팔목이고 사구금이죠. 자 이칠화입니다. 이래서 그림으로 안 그리고 수로 가지고 나타낸다면 이것이 바로 자 낙서입니다. 구수지향의 구수까지의 낙서고 십수를 지향하는 그런 궤도가 바로 낙서궤도다. 그래서 이 낙서궤도와 자 문왕팔궤도하고 자 궤도의 위치가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복희팔궤도는 복희씨가 저 하도를 보고 팔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괴상 자체로서는 하도하고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문왕팔계도하고 똑같다. 그래서 자 삼팔목 사구금 이치라 오십토 일육수 오행도 그렇게 해서 나누어졌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력에서 보는 거랑 주역에서 보는 거랑 다르고 저희들은 지금 바로 정력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복희팔계도와 문왕팔계도에서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자 다음 시간에 이 세 개를 합쳐서 삼역계도에 대해서 정력팔계도를 공부하고 삼역계도를 갖다가 총정리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복희팔계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복희팔계도입니다. 이것이 복희팔계도인데 복희팔계도가 만들어지게 된 근거는 주역 설계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주역 설계편에 잠시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복희팔계도라고 하는 것은 주역 설계편에 자, 3장과 4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3장과 4장에 언급되어 있고 문왕팔계도는 설계편 5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력팔계도는 정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설계편 6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력의 연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일부 선생이 자 영동천심월에 대해서 하두를 받아서 자 공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 자 세월이 지나서 자 여러 가지 자각을 하고 또 자 공부가 굉장한 성취를 이뤘는데 어느 날 눈앞에 그림이 3일 동안 따라다녔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설교편 6장을 보니까 바로 설교편 6장에서 말했던 그 궤도가 바로 정력의 궤도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그 궤도를 갖다 그 궤도와 자 설교편 6장에 있는 내용이랑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궤도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정력 8궤도입니다. 이래서 근거가 바로 설교편 6장이 정력 8궤도의 근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역 8궤도 모두 다 설교편 3, 4장과 설교편 5장이 바로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교편 3장에 천지가 정의하고 또 산택이 통기하며 자, 칠은 칠간산이지 않습니까? 자, 이택택입니다. 그래서 연못과 산이 서로 산택이 통기한다. 그래서 산과 연못은 음양으로 나타내서 자, 합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궤죠. 그리고 천지가 정의하고 자, 산택이 통기합니다. 산택이 통기를 하게 되고 내풍이 상박하고 감은 물이고 이는 불입니다. 수화가 불상석한다. 우리가 상극상생이다 이런 데 너무 과거의 어떤 그 저 명리나 무속에서 비롯된 그런 그 의식 때문에 뭐하고 뭐는 안 맞고 물과 불은 안 맞는다. 주역에서는 상극이라는 자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택이 통기하고 내풍이 상박하며 수화가 불상석이라 소울석자입니다.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현상적으로는 물과 불이 서로 상극에 있을지라도 서로 싸우지 않고 자 물은 건조한 걸 적셔주고 불은 자 축축한 걸 말려준다고 합니다.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설교편 4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 때문에 건조한 걸 갖다가 자 해결해주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걸 말려주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한다라고 되어 있지 물과 불은 상극이라 물과 불은 만나면 되니 안 되니 그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 것도 또한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교편 3장에 자 천지가 정의하고 하늘 건자에 땅 건자지 않습니까? 천지가 정의하고 자 산택이 통기를 하며 자 내풍이 상박하고 수화가 불상석하니라. 그리고 위치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성정은 설교편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희 8궤도가 만들어지게 된 그 과정과 자 위치와 성정을 설교편에서 자세히 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희 8궤도라고 하는 것은 일태극을 근원으로 하는 태극은 만물생성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만물생성의 원리를 갖다가 표상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설교편 3장에서 천지는 정의하고 산택은 통기하고 자 내풍은 상박하고 수화가 불상석하는 8궤도를 도상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일근천, 이태택, 삼리와 사질래,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그건 암기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야 주역육시사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복희 궤도를 보시겠습니다. 금공과 감리가 동서남북으로 사정방이라고 합니다. 사정방이고 그리고 자 간태와
사질내와 오손풍, 진손이죠. 그래서 간태와 진손은 사이간자를 써서 사간방이라고 합니다. 사간방. 사간방이라 어떤 저 만물의 어떤 종시원리, 자 이런 걸 갖다가 나타내주고 있다. 이런 성격이다. 이렇게 설계편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금공과 감리는 사정방이요. 자 간태와 진손은 자 사간방이다. 사이간자죠. 자 자 늑사자에다가 발을 정자에다가 자 방소방자 모방자입니다. 그래서 사정방이고 사간방입니다. 그래서 금곤감리는 사정방이고 자 간태진손은 사간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갖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천지가 정의하고 산택이 통기하고 자 내풍은 상박하고 수화는 불상석하는 이런 성정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고 관계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하고 8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1은 양수고 8은 음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1하고 8이 마주보고 있다는 것은 1과 8을 합치게 되면 구수가 되죠. 구수지향이다. 자, 복희팔계도는 8수까지밖에 없습니다. 자, 8수계도인데 구수지향을 한다. 자, 그래서 자, 근곤이 자, 1근천 8근지가 합쳐지면 9입니다. 감리가 육감수와 삼리와를 합치면 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택택과 칠간산을 합쳐도 구가 되고 사질내와 오손풍을 합쳐도 구가 됩니다. 그리고 사와 오는 음과 양이라 음양 합득이죠. 상과 육도, 상은 자 양수고 육은 음수라 음양 합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칠간산 이택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음양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음양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이 궤도 양궤, 음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오손풍과 사질내도 음수와 양수가 합쳐지니까 음양 합득입니다. 궤도 오손풍은 자, 양궤입니다. 양깨고 자 사질내는 음깨죠. 이래서 자 이런 괴로 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수가 구라서 구수를 지향하고 있다. 자 그까지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저 내용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복희팔계도는 구수지향이고 음양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금곤이 정이고 자 금곤 감리는 사정방이고 자 진손 간태는 사간방이다. 그래서 음양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팔계 도상의 역학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복희팔계도다. 자 그리고 일태극 원리 위주로 시생을 표상한다. 칠판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역에서는 정력과 주역에서 보는 게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희팔계도를 생성계도라고 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생성이 아니고 생장계도다. 나서 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왕팔계도는 장성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변정법적 논리입니다. 그런데 정력에서는 문왕팔계도는 생입니다.
도키팔케도는 장입니다. 자, 그리고 정력팔케도는 성입니다. 그래서 생장성 원리입니다. 생장성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정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 하고 주역에서는 생장과 장성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정력의 관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만물생성의 권원인 일태극 원리로 그래서 시작할 시자 날생자 시생을 표상하는 팔케도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주역에서는 생장의 원리를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복희팔케도의 사상작용수는 36이다. 사상의 수를 갖다가 합치면 36이고 복희팔케도는 구수를 지향하는 18계열의 8수 8계도다. 자, 1에서 8까지라는 얘기입니다. 1에서 1, 2, 3, 4, 5, 6, 7, 8, 1에서 8까지의 자 계도다. 그래서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1, 8계열이라는 말이 1에서 8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계도다. 그래서 1, 8계열의 8수 8계도다. 일근천에서 팔곤지까지 팔케가 구성되어 있는 바로 계도가 복희 팔케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문왕 팔케도입니다. 문왕 팔케도인데 이 문왕 팔케도는 자, 일수에서 구수까지입니다. 일수에서 구수까지인데 오수가 중심수다. 자, 아까 제가 낙서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는 오수를 중심으로 오한극을 중심으로 오수를 중심으로 한 궤도가 낙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왕팔케도에서는 오는 기공된 거죠. 하도에서 15가 종공되듯이 단오가 기공된다. 단오 기공의 원리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어야 될 오는 없습니다. 오는 기공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에서 9수입니다. 복희팔케도는 1, 8계열이었는데 문왕팔케도는 1, 9 계열이라는 거죠. 1구 계열이고 자 16수입니다. 27화 4구금 38목이죠.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진이 동쪽이고 이계가 남쪽입니다. 자, 칠태가 서쪽이고 일감수가 북쪽입니다. 그래서 계절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동서남북입니다. 그래서 신체로 따진다면 동서남북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그래서 일감수 자리가 바로 계절로는 겨울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아랫배가 늘 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남쪽이라 구이와 자리입니다. 여기가 뜨거운 자리죠. 자, 그래서 이걸 인체에다가도 비유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일구 계열이다. 일구 계열이고 주역에서는 요까지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 장성 궤도다. 자라가지고 성도를 이루는 자 장성이다. 자, 그런데 정력에서는 여기가 장입니다.
길장자죠. 자랄 장자입니다. 자라는 거죠. 자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일구, 양은 양을 보고 있고, 자, 사손과 자, 육건이 서로 엄은 엄끼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가정에서는 대립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낙서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낙서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게 낙서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게 낙서 그림이라 16384927 5 이것만 눈에 기공을 하고 중심수기 때문에 기공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동서남북이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낙서와 운항파 궤도가 똑같다. 그런데 이제 설계편 제6장에 정력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왜 동서남북을 얘기를 하느냐. 설계편 5장에 저 운항팔계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여기가 정동이고 정남이고 정추고 정통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편에서 설계편 5장에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정력을 공부하는 시간인데 주역 설계편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정력에서 말하는 복희팔계도와 문항팔계도와 정력팔계도의 그 근거가 주역의 설계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주역의 설계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 오늘 공부했던 내용의 근거 복희팔계도와 문항팔계도의 근거가 여기에 있구나. 그러고 6장을 읽어보시면 이게 바로 정력팔계도구나 이렇게 이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주자는 정력팔계도라고 언급되었던 설계편 6장의 내용에 대해서 자 뜻이 자세하지 않다. 자세한 걸 잘 모르겠다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자가 대학자라고 칭송하고 싶습니다. 왜?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같이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마락들은 모르는 것도 아는 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대학자이기 때문에 미상이다. 뜻이 자세하지 못하다. 후학들에게 남긴 거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자세하지를 못하다. 그래서 저 문항팔계도를 다시 설명을 한 거다. 이렇게 주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력팔계도라는 게 드러나지를 않은 때라 짐작하기가 어려웠겠죠. 자, 그걸 정력팔계도라고 이름을 짓고 제3의 계도를 갖다가 만든 사람이 정력을 쓴 일부 김항선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장력이요 장성역에서 생장성 사역이다. 이렇게 체계를 갖추게 됐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주역에서 언급된 것은 틀리고 정역에서 언급된 생장성 삼역계도는 맞다.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나 흑백 논리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역에서는 이렇게 언급되고 있고 주역에서는 이렇게 언급되고 있고 차이점은 어떤 것이고 특징은 어떤 것인 건가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건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흑백 논리입니다. 그리고 주역과 정력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뜻을 잘 또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문왕팔계도입니다. 계도가 눈에 익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왕팔계도는 낙서와 같이 후궁수 오한극의 원리를 표상하고 있다. 1에서 9까지인데 합치면 1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수지향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낙서를 보고 십수지향도다. 자, 십수지향도인데 하도는 십수를 완성시킨 이상적 세계다. 구분이 됐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낙서는 자, 1에서 9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궁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십수를 지향한다. 낙서라고 하는 것은 상극의 원리로만 볼 게 아니라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과정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낙서다.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그 새로운 변화가 뭐냐? 금화교육을 통한 선우천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문왕팔계도는 낙서와 같이 구궁수와 오한극 원리를 표상하고 있고 십수지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생장의 원리를 표상하고 있다. 자, 생장의 원리를 갖다가 표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력의 관점으로도 뭐 생장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룰 성자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 이런 것이 문왕팔계도의 특징이고 설계편 5장을 근거로 작성이 되었다. 설계편 5장의 내용을 보고 작성이 되었고 문왕팔계도의 팔계는 외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외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바깥으로 대외지향적이다. 바깥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복희팔계도도 바깥을 보고 있습니다. 바깥을 보고 있다는 것은 어느 목적지를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움직임이, 작용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문왕팔계도도 복희팔계도가 바깥으로 지향을 하는 건 후수지향, 복희팔계도, 문왕팔계도겠죠. 문왕팔계도가 바깥으로 자 지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십수를 향해서 지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력팔계도는 안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지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력궤도는 자 정반대로 복희팔계도와 문왕팔계도와는 정반대로 안쪽을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역계도가 서로 성정을 달리합니다. 바깥으로 지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복희팔계도와 문왕팔계도에서는 똑같이 그렇게 바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편 5장을 근거로 문왕팔계도는 외향적 모습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십수지향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넷째는 생장의 가정으로 나고 자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나고 자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음양합덕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하고 9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4하고 6이 마주보고 있고 3과 7이 마주보고 있고 2와 8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양은 양끼리 마주보고 있고 음은 음끼리 마주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은 생장을 하기 위한 분열이다. 생장을 위한 분열의 과정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왕팔계도가 낙사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은 9를 바라보고 있고 6은 4를 바라보고 있고 8은 2를 바라보고 있고 3과 7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음은 음끼리 마주하고 양은 양끼리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장의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십수 정역팔 궤도로 가면 통일의 작용이 이루어지겠죠. 모든 걸 수렴해가지고 음양합덕이 이루어지니까 통일의 작용이다. 낙서가 분열의 작용이라면 하도는 통일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왕팔궤도가 분열의 작용을 한다면 정력팔궤도는 통일의 작용을 한다. 그래서 자 성격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낙서는 문왕팔궤도는 음은 음을과 바라보고 있고 양은 양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장가정이요 분열의 가정이다. 대립과 갈등이다. 이렇게 성격을 결부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생장가정으로 음양의 합덕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강절은 자 선천궤도와 후천궤도를 구분한 사람이 소강절입니다. 소강절은 현세세계의 생장원리를 이유로 운왕팔궤도를 후천팔궤도로 칭했다. 현상세계의 생장원리를 이유로 서로 합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왜 후천팔궤라고 했느냐. 후천으로 변화에 가기 위한 작용이다. 변화의 가정이다. 자, 아까 저희들이 하도낙서를 구분을 하면서 이 하도는 이상세계의 이치를 표상하고 있고 이상세계의 어떤 세계, 그림 이것을 갖다가 표상하고 있고 낙서는 이상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가정의 이치를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도라고 하는 것은 이상세계의 그림, 십수의 세상, 모든 것을 갖다가 수렴시키고 통일시키는 그런 그림이다. 그 도상이다. 그런 이치를 표상하고 있는데 낙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도는 상생이요 낙서는 상극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의미에만 국한되고 조그마한 의미로 묶어서 해석하기에는 하도낙서가 가지고 있는 뜻이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변화의 가정의 이치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낙서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상적 세계로 변화해 가는 거죠. 이상적 세계로 변화를 해 가는데 자, 주역에서는 소강절은 낙서를 선천이라고 하고 자, 하도를 선천이라고 하고 낙서를 후천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이죠. 현실의 세계고 이상적인 세계다. 이 현실의 세계에서 이상적인 세계로 변화해 가기 위한 과정의 이치를 갖다가 표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낙서다. 저희들도 현상 세계를 살아가면서 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세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하도낙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도낙서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이상적인 세계라는 건 대동사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수의 완성, 완성수 극한수를 갖고 있는 십수의 세상이다. 그 십수의 세상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인 세계를 갖다가 이루는 것이다.
자, 물론 여기에다가 11기체 원리를 결부시킨다면 10까지 갔으니까 다시 1로 되돌아와야 되겠죠. 그게 11기체 원리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10은 무극이요, 1은 태극이지 않습니까? 무극이 태극입니다. 무극과 태극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무극과 태극이 하나가 되는 세상, 이상적인 세계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뜻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하늘의 뜻으로 가지고 인간 세상의 제도와 법규나 규범을 만들고 문화를 만든다면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과 소통의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자꾸 이해를 갖다가 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강절이 문왕팔계도를 후천팔계도라고 하고 여기 있는 복희팔계도를 선천팔계도라고 했던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자, 소강절의 그 송나라 시절은 정력이라는 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설계편 6장에 나와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밝혀내지를 못했던 거죠. 그걸 밝혀낸 사람은 일부 김왕선생입니다. 19세기에 와서. 그래서 생각이 그에 미치지 못했다, 한계점이 있었다, 이렇게는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저 복희팔계도와 문왕팔계도로 선우천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잘못 생각했다,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뭐 한계점이 있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자, 복희팔계도와 문왕팔계도와 정력팔계도 중에 오늘 이번 시간에 복희팔계도와 문왕팔계도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왜? 주역에서 보는 자 선우천의 계도는 복희팔계도와 문왕팔계도였습니다. 그걸 조금 자 공부를 하면서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복희팔계도와 문왕팔계도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복희팔계도와 문왕팔계도와 정력팔계도를, 오늘 복희팔계도와 문왕팔계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력팔계도에 대해서 소상하게 공부를 하고 난 연후에 복희팔계도와 문왕팔계도와 정력팔계도를 간단하게 연결을 시켜서 삼역팔계도라고 하는 그런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자 삼역팔계도 중에서 복희팔계도와 문왕팔계도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정력팔계도에 대해서는 문왕팔계도가 지향했던 자 십수의 궤도, 문왕팔계도가 지향했던 이상적인 세계인 정력팔계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